안녕하세요. 이번 캠프에 참가한 3조 문지훈입니다. 여러분은 긴장감과 자신감의 차이를 아시나요? 바로 근거의 차이라 생각이 되는데, 근자감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고, 자신감은 근거 있는 자신감이죠. 저도 처음에는 근자감보다는 자신감을 중요시했어요. 하지만 살다 보니 점점 근자감이 우선시 되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반장 선거와 관련이 있어요. 학기 초마다 하는 반장 선거를 하면 저는 꼭 나갔어요. 바로 내가 선거에 뽑힌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나갔죠. 하지만 제가 선거를 하면 항상 한 표였어요. 슬프게도 그한 표는 제가 뽑은 한 표였어요. 하지만 앞서 말한 근자감으로 계속 나갔어요. 결과는 어떨 것 같나요? 결국에는 두번 뽑혔어요. 속담에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열 번이 안 되면 100번 찍고, 그래도 안 되면 1000번, 10000번은 찍어봐야 하지 않나요? 제가 만약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밀어붙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근거가 바뀌면 자신감도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빠른 포기와 절망을 하여 나는 못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밀고 나가서 결국에는 당선이 됐어요. 경험 없는 믿음, 즉 근자감이 좋은 행동,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근자감으로 밀어붙이면 언젠간 성공해요. 감사합니다.